아이폰을 쓰면 있어 보인다, 감성이 있다,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아이폰을 띄우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는 현 상황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2030세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 현상은 고스란히 10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시경 또한 이런 문제로 젊은 여성에게 갤럭시 쓰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며,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최근 젊은 여성과 충주시 홍보맨이 나와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영상을 삭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0대에서 20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 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7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대학생이 갤럭시 휴대전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채널에 출연한 학생에게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갤럭시를 쓰면 좀 그런가? 요즘 분위기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자 상관없는데 그 휴대전화로 저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다고 하더라. 상대방 폰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갤럭시를 들고 있어 좀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주무관이 번호를 얻으려는 사람이 갤럭시 폰이어서 연락을 안 했냐고 묻자 이 학생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생기자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 영상을 삭제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가수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한 일화를 전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시경은 얼마 전 어린 여자애를 만났는데 갤럭시 써요? 라고 하더라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애들은 당연히 아이폰이어야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한국 갤럽이 국내 2030세대 아이폰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요. 18세에서 29세 65%, 30대 41%, 40대 18%, 50대 6%, 60대 4%. 실제 아이폰 선호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트렌디한 이미지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략이 젊은 세대에게 자리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성능 면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갤럭시 폰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사진이 잘 나온다. 색감 차이 등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좋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성능 면에서는 여러 유튜버들의 실험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갤럭시가 오히려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갤럭시를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최근 애플에서도 국내 애플페이 도입으로 이 부분은 조금은 해소되어 아이폰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폰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폰이야 라고 외칠 것이기 때문에 갤럭시 아이폰의 문제가 아닌 보여주기 위해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플 생태계를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애플 제품이라 연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등이요. 저 또한 갤럭시와 워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핸드폰을 100%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실제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쓰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단지 핸드폰 하나로 아이폰을 쓰면 있어 보인다. 돈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들 폰 살 때 일시불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24개월 할부로 사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폰은 갤럭시에 비해 핸드폰 가격이 높은 편이기에 보통 36개월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워치 가격 또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또한 이런 말들도 하죠. 성능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할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본인은 할부 인생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은 갤럭시를 쓴다는 이유로 없어 보인다 등으로 무시하는 현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잘 쓰고 업무하는데 이상 없으면 그게 다 아닌가요? 실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가지고 왜 급을 나눌까요? 아이폰을 쓰면 재벌? 카푸가 되는 걸까요? 트렌디해 보이는 건가요? 사과는 사과일 뿐입니다. 작은 사과 상자 하나의 가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워치를 포함하면 3,400만원이 넘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 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할부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